바다는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일터입니다. 네.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전에 저서보다 한참 안 좋을 때 그냥 그만두고 그냥 일도 없고 해서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같이 가려고 마음먹었죠. 외포 어민들은 대구잡이에 호망을 씁니다. 대구가 지나가는 길목에 긴 그물을 놓아 잡는 건데요. 그물 끝에는 둥그런 단지 모양의 통 그물이 붙어 있어 하루 정도 지나면 통 그물에 대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물코에 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싱싱한 대구가 산채로 잡힙니다. 바다는 부지런한 어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어부의 땀을 잊지 않고 바다의 맛, 귀한 보물을 안겨주죠. 입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대구. 와, 이번 방은 많이 걸렸어요. 네, 이거 좀 들었네. 조업이 밤까지 이어집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쉬운 것이 없습니다. 서치라이트는 왜 켜신 거예요? 아, 부근에 왔는데 부자가 안 보여서 서치라이트를 보고 이제 부자를 방해를 해. 아버지와 아들이 호흡을 맞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자연이 주는 만큼 잡고 바다에 순응하며 사는 삶. 고되지만 보람도 큽니다. 아, 꽤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 이 정도는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적게 잡힌 거예요? 네. 야, 그거 엄청 커요. 네, 제일 큰 게는 1m짜리. 야, 이게 말로 만들던 그 1m짜리 거제 대구. 어망마다 펄떡 있는 대구가 풍년입니다. 아, 야,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아, 지금 잡은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은 뭐 크게 많이 잡지 않았는데, 이 정도씩 들고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대구야, 도와줘서 고맙다. 거제 대구, 파이팅! 아, 이거는 몇 킬로 정도 하나 갈까요? 이거 10킬로.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대구. 여기까지 오는 길이 평탄치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대구는 도시를 전전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보건 씨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대구가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6시간의 기나긴 조업을 끝맺을 시간. 작업복까지 이제 벗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일과가 마무리 되신 건가 봐요. 예, 오늘 일과 끝입니다. 욕 봤습니다. 어떠세요? 조선소 다니실 때 일할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조선소 다닐 때는 뭐 너무 회사 다니니까 뭐 이런저런 하고 또 대구 탕을 묻고 해도 네. 그냥 쉽게 묻는데 지금 아버지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발도 시렵고 손도 시렵고 추운 날에는 고생을 좀 하시네. 아니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푹 쉬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갑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